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금 결로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로 없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내 집 위치를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아파트를 구매하러 갔을 때는 매매로 나온 아파트가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개중에 선택하실 때 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암호 사진이나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호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잖아요. 자,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는 여기 외벽이랑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되게 추워요. 그리고 이쪽 부분이 보통 여기 베란다를 보시면은 이쪽이 보통 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실이겠죠. 그래서 안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외벽이랑 만나면서 되게 추워지는데 이쪽 부분으로 붙박이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공간이 이제 벽이랑 밀착되면서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거기가 곰팡이가 엄청 쓸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벽이 또 춥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집하고 여기 끝에 여기 집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옆에 이제 공기층이 형성돼 있거나 옆에 집이랑 붙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여기 외벽이 춥진 않거든요. 그래서 선택하실 수 있다면 첫 번째 집이랑 끝에 집보다는 여기 안쪽에 있는 집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외벽은 단열을 안 하기 때문에 내단열을 하게 되는데 내단열이 이게 부실하면은 좀 춥기도 하고 실내를 따뜻하게 유지하려면은 결로가 생기면서 곰팡이가 생긴다. 그래서 단열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촬영하고 나서 바로 단열에 대해서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면서 여기 단열에 대해서도 지금 정리를 쭉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촬영을 해서 편집을 열심히 해서 조만간 빨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파트 방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 남향 집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남향 집이 좋은지, 그리고 동쪽이랑 서쪽 집은 어떤지에 대해서 네,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일조량이라는 건 이제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곰팡이나 결로, 난방비, 빨래 건조는 뭐 요새 건조기 쓰니까 상관이 없는데 거실의 큰 베란다가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조 조건이 좋은 순서로는 남향, 그 다음에 남동향, 여기 남동향, 남서향, 그 다음에 동향, 서향, 북향 이렇게 되는데 해가 이제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서 지기 때문에 이 정남향 같은 경우에는 해가 8시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남동향은 7시간, 남서향은 6시간, 그 다음에 동향은 4시간, 서향은 3시간입니다. 그래서 햇빛 들어오는 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겨울철에 난방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북향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선호도로 치면은 이 생활 패턴에 따라서 선호도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동쪽은 이제 아침 해가 들어오는 집이고 서쪽은 이제 오후에 해가 들어오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남동향 같은 경우에는 남향의 장점과 그 다음에 동쪽에서 해가 들어오니까 아침에 해가 들어오는 집이고 요거는 남향의 장점과 오후에 해가 들어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향이랑 서향은 너무 극단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정남향, 남동향, 남서향 요렇게 선호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조권 못지않게 조망권도 되게 중요한데 조망권이 만약에 한강뷰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요런 거 무시하고 북향일 경우에도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남향이라도 이제 층수에 따라서 그늘이 들어올 수 있는데 뭐 공인중개사가 집 보러 갔는데 이 남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햇빛 잘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단 가셔가지고 이 층수가 몇 층인지.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동향이라서 아침에 해가 좀 들어오고 이런 집인데 이 오후 되면 바로 해가 딱 안 들어와요. 앞에 있는 아파트 때문에 해가 딱 가려져가지고 오후에는 해가 안 들어와가지고 베란다에서 이제 식물을 길렀는데 일조량이 모자라가지고 식물들이 이제 우짜라게 되면서 채소 같은 거를 재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래서 앞동이나 옆동, 그 다음에 뭐 앞에 아파트라든지 앞에 건물 그런 거에 따라서 거리나 층수에 따라서 이제 그늘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몇 층까지 그림자가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요걸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정남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하지랑 이제 동지가 있잖아요. 하지가 이제 여름에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아요. 제일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해가 그렇게 안쪽 깊숙이 들어오진 않는데 겨울에는 해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 깊숙이 들어오면서 남향이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향을 네, 선호하는 거고요.
여기도 지금 적혀있죠. 겨울에는 해가 낮아서 집안 깊숙이 해가 들어와서 따뜻하다. 그 다음에 냉난방비가 적게 들면서 집이 전체적으로 밝아가지고 전등을 좀 적게 켜도 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은 이 앞베란다는 남향이지만은 보통 이제 반대 방향인 뒷베란다, 그러니까 주방 베란다 이런 거는 이렇게 돼버려요. 보면은 이렇게 햇빛도 잘 안 들어오게 되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싱크대라든지 김치냉장고라든지 이런 거 이쪽에 가까이 붙여 놓으시면은 이렇게 곰팡이가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 작업을 하신 다음에 이런 거 수납하실 때도 공간을 조금 띄워 놓으셔야 여기 통풍이 되면서 결로도 안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북향 창문 보시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물이 맺혀 있어요. 그럼 밑에 실리콘 있는데도 곰팡이가 쓸 거고요. 그래서 환기를 좀 자주 시켜주면서 이 습기 찬 거를 자주 빼주셔야 됩니다. 뭐 탄소 코트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거 해놓으시면은 이렇게 곰팡이 쓰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요새 광고하는 게 이제 서멀라이너라는 거랑 단열 페인트를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요 얇은 걸로 시공을 한 다음에 단열 페인트 바르는 요런 걸 좀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뒷베란다 가구랑 가전 이렇게 밀착시켜가지고 이렇게 바짝 붙여놓으면은 곰팡이가 여기가 장난 아니게 쓸죠. 그래서 이런 거 너무 붙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이 물을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너무 붙여놓으시면은 네, 좀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세탁실에는 웬만하면 문을 좀 열어놓으셔서 환기도 좀 시켜주시고, 그리고 너무 추워서 문을 열기 좀 그러시면은 이쪽에다 선풍기를 놔둬 놓으시고 선풍기를 좀 자주 돌려가지고 이 물기를 좀 말려주셔야 됩니다. 자,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아침 일찍부터 해가 들어와가지고 아침형 인간에게는 제격인데, 저처럼 올빼미형 인간한테는 암막 커튼은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겨울에는 오후에 이제 해가 안 들어와 가지고 되게 춥고요. 그래서 깐난하게 있는 집은 좀 비추입니다. 이게 아침 일찍부터 해가 들어와 가지고 애가 일찍부터 깨 가지고 엄마가 힘들어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집이 남동향이라서 아침에 해가 되게 빨리 들어오는 편인데, 애가 주말만 되면 좀 빨리 일어나 가지고 저희도 좀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만 해가 들어오다 보니까 베란다에서 식물을 좀 키우기가 힘들고요. 일조량이 모자라니까 우짜라게 됩니다. 자, 그럼 서양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과 반대로 오후에 이제 해가 들어오는 집인데, 저희처럼 올빼미형 패턴이라든지 오전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보냈다가 오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집에서는 자녀들과 놀 때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되게 좋고요. 오후부터 해가 들어오니까 겨울에는 따뜻한데 여름에는 강한 햇빛이 들어와 가지고 좀 덥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조량이 모자라 가지고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남서양이라든지 남동향 집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남향을 베이스로 하고요. 사선으로 이게 틀어 가지고 짓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선으로 틀어서 짓겠죠. 그러면은 종일 해가 들어오는 남향의 그 장점과 아침에 깊숙이 들어오는 남동향, 그 다음에 오후에 깊숙이 들어오는 남서양, 이렇게 방향이 나뉩니다. 그래서 본인 패턴에 맞는 방향의 집을 구매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지 않는 방향인데,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창문이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북향으로 있는 집도 꽤 있긴 있어요. 보통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은 집에 거의 계시질 않기 때문에 북향이더라도 뭐 그런 데가 가격이 더 저렴해서 그런 데를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잘 안 들어와서 뭐 빨래는 어차피 건조기 쓸 거면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장마철 이 외벽이 잘 마르지 않아요. 햇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벽이 바짝 마르지 않아서 물을 머금고 있어서 그런 곰팡이가 좀 생기기 쉽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생각보다 난방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햇빛 들어오는 게 되게 그만큼 중요하고, 온도 차이 때문에 결로도 되게 많이 생겨서 곰팡이도 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방 베란다 생각해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메인 베란다가 주방 베란다처럼 곰팡이가 엄청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북향이라도 이제 한강뷰라든지 뭐 조망권이 되게 좋다면은 북향이더라도 좀 인기가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은 결로와 난방비를 생각한다면 남향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동파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북향 같은 경우에는 해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매우 낮아가지고 동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남향 같은 경우에도 앞베란다는 햇빛이 들어오니까 좀 따뜻해져가지고 괜찮은데, 뒤쪽 베란다 세탁실 배관이라든지 보일러실 쪽에 그런 배관, 그 다음에 컨덴싱 보일러 쪽 배출구가 동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북향은 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동파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 온도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한파가 계속 지속될 때는 이쪽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파를 예방하는 방법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이어서 제가 결로 예방을 위해서 이 단열에 대해서도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네,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